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먹물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빨이 있던 이빨. 네. 맞아요. 이빨은 손으로 쿡 이렇게 누르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눈이 붙어 있는데 네. 눈만 제거해 주시면 못 먹는 비가 씹고 있는 다 빼낸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 사실 쭈꾸미 요리 실패 안 합니다. 누구나 다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미끌미끌한 게 하나도 없죠. 예, 예. 손질하실 때 소금 한 큰술에 밀가루 두 큰술을 넣고 4분 정도만 친해주게 되면 붙어있는 점액질이 쫙 빠지면서 손질이 진짜 간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밀가루만 넣어도 되지 않나요? 손질할 때? 그게 함정이죠. 왜? 밀가루만 넣으면 이 주꾸미 안에가 맹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소금을 치대주는 이유가 네. 이 안에다가 소금 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그러니까 치대면서 밑간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쭈꾸미 자체가 수분이 많은 식재료잖아요. 네. 삼태 위에서 쭈꾸미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양념이 흡착이 잘 돼요. 쫙 달라붙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쭈꾸미 손질은 끝났고요. 네. 쉽구나. 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인데 이거는 찜용 콩나물이에요. 얘는 지금 350g이에요. 대가리와 꼬리는 다 띄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콩이 붙어 있으면 국용 콩나물은 7분 정도 끓이셔야 되고요. 아, 더 끓여야 돼서? 네. 그다음에 찜용 콩나물은 12분 정도 하시면 비린내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콩나물 대가리 비린내 없애려고 하다 보면 얘가 너무 익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질긴 맛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꼬리와 대가리만 떼어내면 예, 예. 조리 정말 쉽게 빨리 됩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요. 그 좀 식감 살리기 위해서 시간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하. 네. 아 그리고 저 제가 꿀팁 하나 딱 드리는데요. 예, 예, 예. 사실 콩나물 대가리하고 뿌리가 시원한 맛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육수팩에다 넣어놨다가 육수 끓이실 때 사용하시면 아주 활용도 만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오늘의 재료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 안 넣는다고 했죠? 예, 예, 예. 얘를 그냥 팬에다가 다 한번 넣어볼게요. 물 없이 쪄준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찜 요리입니다. 아 콩나물 수분을 쓰나 보네. 또 있으니까. 예. 네. 자 콩나물에도 수분이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쭈꾸미를 지금 저 세척을 다 했어도 뇌에서도 수분이 좀 나와요. 예. 자체에 있는 수분만 가지고도 얘가 찜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수분이나 무수분이나 이런 요리들 할 때는 정말 그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리법들을 쓰는데요. 사실 물 안 넣고 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고 여기에 나오는 영양분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요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 조절인데 불을 세게 하면 수분이 나오기 전에 다 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화력의 차이는 다 있으니까 중불보다 조금 더 높은 불로 하셔가지고 5분에서 7분 사이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콩나물을 다 익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쭈꾸미만 다 익으면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쭈꾸미로 네. 보고 상태를 봐요. 나중에 양념을 해서 한번 다시 볶을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살짝만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한 중불로 정도 해서 저는 한 7분 정도 익힐게요. 네. 근데 7분 정도 익히는 동안 그냥 놀 수 없죠? 네. 네. 노래 한 곡 하십니까? 포인트. 아, 자,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여기다 간을 맞춰줄 진간장인데요. 집에서 할 때 이제 밥숟가락으로 하잖아요. 네. 이럴 때 한 세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세 큰술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젓인데요. 액젓은 집에 가지고 있는 액젓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참치 액젓 한 두 큰술 넣을게요. 참치 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보다는 되게 비린 맛이 덜하거든요. 훈연 냄새도 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설탕도 한 큰술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자 다진마늘 두 큰술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는 한 두 꼬집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고추장 한 두 큰술 넣을게요. 저거 그냥 언제 넣어도 맛있겠다. 기본 양념 자체가 되죠? 네.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약간 빨갛게 하기 위해서 한 다섯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얘는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뭐예요? 생강즙이에요. 아, 네. 생강즙 한 큰술 넣어줄게요. 네. 아니, 근데 생강즙이 생각보다 집에 많이 없는데. 맞아. 근데 저는 우요리, 된장요리.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콩나물 요리에는 저는 생강을 꼭 써요. 얘가 거의 콩나물에서 날 수 있는 그런 맛들도 다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쭈꾸미도 어떻게 보면 생선육 때문에 예, 예. 약간의 바다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생강이 다 잡아요. 만약에 생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강이 사실 없으면. 맛은 조금 차이 나는데 차이가 나겠지만 예, 예. 마늘을 조금 더 사용하셔도 돼요. 마늘을 좀 더 네. 사용해라.
생강 가루 있던데 가루. 아, 그거 넣으셔도 가루 괜찮아요. 네. 우리 민경 씨는 생강 있습니까 집에? 생고기는 있는데 생강. 아, 생강은 없고 생고기. 그다음에 매실청 한 2큰술 정도 넣어줄 건데요. 매실청이 들어가면 여기 단맛도 있지만 네네. 약간의 산도가 있잖아요. 네. 정말 개운한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실청 2큰술 넣고 섞어주시면 양념장 끝이에요. 맛있겠다. 자, 드디어 쪄졌습니까? 잠시만, 이거 다 됐다, 이거. 예, 자, 우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다 된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수분이 나와서 여기 맛있는. 야, 물이 나왔네, 네. 물이. 그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양념 넣고 섞기만 하면 끝.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간단하네. 야, 초간단 지금 가장 간... 시간이 거의 7분 만에 끝났어요. 대신 콩나물이 이 쭈꾸미의 그런 육즙이라고 하죠. 네. 그걸 다시 먹으면 상태네요, 지금. 이야, 그렇죠. 향이 빨리 지나갔어요. 얘는 콩나물 저기 맛있어요. 양념 만드는 동안 네. 상민이 형이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저 친구 어떻게 줄이 됐지? 7분 만에 끝났어요. 야, 진짜 간단하네. 그냥 여기서 묻혀주기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야. 아니, 무슨 콩나물 쭈꾸미 찜이 이렇게 빨리 돼요? 아, 요리는요. 사실 뭐 시간 많이 간다고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임장이 지금까지 한 요리 중에 제일 짧아, 시간이.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감칠맛이 없죠? 네. 제가 아까 감칠맛 뭘로 낸다고 했었죠? 미더덕을 갈아 넣는다고 했죠? 아, 미더덕. 미더덕 까먹고 싶다, 미더덕. 자, 미더덕을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예, 네. 예. 여기에다가 지금 미더덕을 제가 물을 조금 넣고 갈아 놓은 거예요, 미더덕에다가. 네. 그냥 통째로 넣으면 사실 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씹을 때는 맛이 있어요. 예. 근데 얘 넣으면 풍미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더덕을 갈아 놓은 걸 살짝 넣고요. 아니, 근데 미더덕은 향이 쭈꾸미의 맛을 지배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도 네. 딱 그 생각했어요. 사실 쭈꾸미에서는 어떠한 향은 없어요. 낙지에서, 쭈꾸미에서, 오징어에서는 뭐 큰 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식감이죠, 식감. 그래서 해산물찜 요리엔 그래서 미더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더덕이 들어가면서 이제 풍미가 정말 좋아집니다. 미더덕 간 게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주나 보다. 자, 여기다가 전분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 물 전분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이때 한 번에 딱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옆으로 딱 돌려가면서 넣어주시고요. 아, 그럼 이렇게 껄쭉해지죠, 이렇게. 양념도 잘 달라붙어요. 이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미나리 많이 넣어준다 그랬죠. 네. 여기다 대파 한 대 송송 썰어놨어요. 어슷 썰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매콤해야 되기 때문에 청양고추, 홍고추 두 개를 이렇게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빠질 수 없는 거 마지막 한식은 뭐? 참기름. 참기름까지. 와.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깨소금 두 큰술 딱 넣은 다음에 그냥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아니, 끝이에요. 자, 임상훈 셰프님 7분 쭈꾸미 지금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쭈꾸미야, 죽음이야. 그래, 죽음이야. 죽음이야, 죽음이. 7분이면 끝냈어요.